역 분류 역적 분류 연구소 나는 복수 투표입니다. 따라서 모든 일시가 분명히 여기 계신 분명히 지금 탈출을 하시는 사람이시고요. 행복수님께서 보시는 방송을 대표하는 정관리인으로 그 다음에 이것을 사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최첨단의 교육 정책을 현실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종예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다각도의 지원 정책과 법안도 중요하지만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함께 연대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절감했습니다. 일에 있어서는 누가 어떤 소리를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제는 수임으로서 그리고 종이에 나가서 더 큰 소리로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께 저는 그걸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종단에 닿아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종단 및 비군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정진하겠습니다. 그 노하우와 끈기와 열정으로 종의 의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호스피스 시설의 필요성과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 돌봄가들의 그 인재 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화해와 상생으로 불교 종과 종단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비구니 성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화합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가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 종회에 가서 좀 알맞게 지금 총무장 스님이 또 참여를 많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앞으로 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찰을 위한 그런 개인 종회 의원이 아니라 6,000명을 대변할 수 있는 비구니 종회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의 소임을 내려놓고 비구니 회와 종단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제가 미력하지만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 자리에서 여쭙니다.
차별적 조항이라든지 어려운 조항들을 이렇게 국가해서 좋은 의정 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님들께서 얼마나 더 바쁘실 텐데 그렇게 다 와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축제하는 마음이 들고 굉장히 기쁩니다. 이 선거를 정말 비구니즘들의 축제로, 기쁨으로 잘 마감하고 절대 하악하세요. 비구니 현장을 도와달라.